누가 치아 동의서를 딱 갖고 오면 내 경매가 뭐였지? 경매지를 딱 보세요. 이미 경매. 경매지를 딱 보면 내 건 이미 경매. 이러면 에이 강제 경매.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부원장이 그러는데 근데 오늘 치아에 대한 내용은 이 메시지를 드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치아를 다시 한번 보면 어느 부분이냐? 맨 마지막 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고 치아 시키는데?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낙찰자가 있단 얘기죠. 낙찰이 되기 전에는 낙찰자가 없으니까 이 최고가 매수인이란 말을 몇 년 전에 낙찰자를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말로 용어를 변경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쓰든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낙찰자가 좀 편하니까 낙찰자로 쓰는 거고요. 최고가 매수인이 있다는 얘기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낙찰자가 잔금을 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언제입니까 지금? 낙찰이 됐지만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취하를 시키기 위해선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뭐죠? 낙찰을 받고 나서 취하가 돼버리면 물론 확률은 적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더 아깝습니다. 저는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꽤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그렇다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를 시키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 줄이 없어요. 이 다음 줄은 뭐냐면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스스로도 취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이 없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동의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낙찰 열심히 임장 다니고 열심히 조사해서 낙찰 받은 거를 어떻게 취하 동의서를 써줍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아, 낙찰 받으면 실무적으로 그냥 맺게 되는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줄을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 역전된 상황이 동의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런 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는 뭐예요? 낙찰자한테는 뭐 재밌는 실무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동의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자, 취하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이게 나와 있을걸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올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죠. 신청만 채권자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누구냐? 보통 채무자입니다. 자, 동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안 해줘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동의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공짜로 해줄 순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발품 팔고 노력하고 돈 써가며 권리 분석하고 임장 다녔는데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이걸 낙찰받았다는 기쁨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공짜로 해주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좀 달라 그러세요. 합의금 달라 그러시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시시하죠? 시시한데 잘 보세요.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난 절대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는 열받아갖고 당신한테 절대 동의서를 못 써줘. 그 몇 푼 수고비 안 받고 말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돈이 많이 이제 롯들 맞아서 많이 있다면 취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모자란 사람이거나 아니면 곧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의서를 받고 취하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법원은 그냥 진행할 거 아닙니까? 취하서가 들어와야 정지를 시키는 거니까. 법원은 그냥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낙찰자니까 잔금기를 잡겠죠? 그 사이에 내가 갚아버리면 취하 동의서까지 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안 해줘 동의서. 그럼 나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물건을 정지시킬 겁니다. 잔금을. 내가 이제 동의서도 받았겠다. 자신감도 있겠다. 그래서 법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길에 문제가 발생하면 돈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될 걸 다음 주에 나와서 내가 돈이 없다면 잔금기기는 잡힙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일을 잡아줬습니다. 잔금기일을.
그날 전에 가면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한으로 바뀌었죠.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증금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 수고비 조금 받고 보증금 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수고비는 수고비대로 챙긴다는 말이 좀 싸구려인가? 받았죠? 근데 저기서 이행을 못하고 있죠? 그럼 잔금 내시는 겁니다. 잔금을 내시면 뭐예요? 소유자도 됐고 나름 수익도 생겼죠. 그 수고비가 제가 수고비라는 약간 인건비 수준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크고 작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동의서를 해주세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만약 취업을 시켰으면 그 수고비 뭐 수고비도 정해드릴까? 한 500만 원 이하로 하세요. 그럼 첫 투자가 뭐 1억이라면 1억짜리라면 1000만 원 투여해놓고 500만 원 받았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갔잖아.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기일을 제대로 못 잡아서 잔금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자도 된 다음에 수익도 생기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뭐냐? 동의서까지 받아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기일을 잘못 맞춰갖고 여러분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취하 동의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죠. 여러분 거니까. 이틀 전엔 내 거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거잖아. 그러니 매매계약서에는 단위가 달라지죠. 수고비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소유권 갖고 수고비 받고 매도차익 받고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시길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번 시간에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배우셨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우셨는데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전적 의미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살펴보면, 제가 왜 자꾸 되살펴보냐면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꼭 알고 싶어 해. 근데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임의경매고 담보가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강제경매다. 끝! 자,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임의경매의 취하는 이 채무자가 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가 없이도, 취하 동의서가 없이도. 그런데 강제경매의 취하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며 비용도 발생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고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수고비를 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취하 동의서를 딱 갖고 오면 내 경매가 뭐였지? 경매지를 딱 보세요. 임의경매. 그럼 어딜 보냐면 여기 있잖아요. 경매지를 딱 보면 어? 내 건 임의경매. 이러면 에이 수고비 조금 받고 빠져야겠다. 동의서 해줬다가 좀 있다가 뭐 만약에 뭐 잘못되면 내가 잔금 내고 거기서 잘 되면 뭐 내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지. 아, 몇 억 남겨주면 그냥 팔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강제경매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부원장이 그러는데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난리라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 안 해주시면 여러분을 이제 팽겨치고 누굴 만나러 가냐? 전문가를 만나러 다녀요. 그럼 여러분은 돈도 묶여있고 뭐예요? 나는 시간도 걸리고 약간 이상한 게 되니까 해주는 건 해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강제경매는 복잡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비의 한 두 배 정도를 부르세요. 그리고 상대가 뭐 당신 없이도 취하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아, 그 유튜브를 틀어주면서 우리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혼자 알아볼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막 소송도 거쳐야 돼요. 그래요. 그 절차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찾아보면 나와요. 강제경매 취하하면 절차가 나오는데 봐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뭐만 알면 된다? 복잡하다. 스스로 하기가. 그래서 받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취하되면 보증금 찾아오면 돼요. 그럼 그 보증금에 비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나름 괜찮을 거예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어? 취하가 되지 않고 잔금기일이 잡혀? 그럼 기한이잖아요? 빨리 갖다 내세요. 내시면 이제 수고비를 다시 주세요.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과외의 보너스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뭔가 준비가 되면 이제 매매계약에 협상을 해야겠죠. 취하는 끝났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위가 한층 달라져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취하를 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억짜리 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죠. 근데 딱 보니까 강제야.
강제경매야. 가만 있어봐. 강제경매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불러. 아,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공동투자잖아요. 하나는 그냥 이건 재밌게 그냥 들으세요. 취하를 해달래요. 동의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500만 원을 주겠대요. 500만 원. 아 300만 원이었나? 아,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을 달라 그랬는데 그게 투자자가 한 50명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300만 원을 100명이면 3만 원이죠? 그러니까 6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6만 원씩. 자, 공동투자 결과입니다. 6만 원. 아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6만 원은 그냥 너무 작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러지 말고 10만 원은 받아야지 수고비로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거에 한 두 배 정도를 불렀더니 혼자 취하시켰더라고. 근데 얼마나 그 6만 원이 아깝던지 그냥 6만 원이라도 받을 걸. 그러니까 총액 300만 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경험은 강제경매여서 1,00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불렀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 그랬더니만 결국 1,5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는데 잔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 채무자가 잘못돼갖고 잔금까지 냈어요. 근데 보증금의 손해보다 그 뭐랄까 그 수고비가 많다 보니까 그거 갖고 시비를 엄청 걸더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강제경매여도 입찰 보증금보다는 적게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